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짜잔, 저희 집에 지금 또 난리가 났죠. 자,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생강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생강을 준비했는데요. 저희는 해마다 이때 되면 생강을 아주 많이 준비하거든요. 이 생강은 여러분 잘 보세요. 일단 몸이 이 뱃속이 냉하신 분들, 위장이 냉하신 분들한테 최고거든요.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걸로다가 그 꿀을 재우는 거를 해드렸잖아요. 근데 올해는 잘 들어보세요. 이거를 얇게 썰어서, 이렇게 썰어요. 썰어서 몇 가지로 준비할 거냐면 이렇게 말리세요. 말려서 지금 말려놓은 게 이 상태예요, 여러분. 이 상태. 말린 거예요, 이거. 말려서 차로 드시면 여러분,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뭐죠? 간경화죠? 간경화. 근데 위가 자꾸 소화를 못 시키고, 위가 자꾸 소화가 안 되면 체했다고 그러죠? 체했다고 그래요. 그 체한 게 오래돼서 이 안에 위에서 체한 거, 또 요 배에서 한 거, 또 장에서 그런 거, 요거를 이 세 군데를 이렇게 체하는 게 나온대요. 그래서 이 체한 게 오래돼서 적이 생긴다고 그러죠? 딱딱하게. 그러니까 찌꺼기가 계속 쌓여서 소화가 안 돼서 쌓여갖고 있는 게 식적이라고 그러는데, 이 식적은 여기 위가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그리고 늘 배가 빵빵해가지고, 그리고 그냥 방귀도 항상 나오고, 그리고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리고 장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전체적으로 여러분 식적이라고 해요. 그 식적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, 위암. 그런데 위암에 식적이 가장 좋은 게 이 생강 추천해요, 여러분. 생강 추천하는데 드시지 말아야 될 분은 위궤양으로 있으신 분은 안 돼요, 여러분. 위궤양은 위를 깎아내리는 역할에서 이게 매콤하잖아요. 안 돼요, 여러분. 그래서 위궤양 있으신 분은 안 되지만, 식적으로다가 고생하셔서 맨날 체해서 쌓이고 또 체하고 그런 분들은 생강차 이만큼씩 물에다가 한 이렇게 해서, 그러면 뱃속이 아주 냉하신 분들, 그래서 왜 생리통이 심하고 막 이러신 분들, 요거 이만큼씩 차로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계속 우려서 드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거를 두 가지예요, 저희는. 지금 생강이 지금 이거 말고도 또 있어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인데, 이 생강을 말려서 가루를 내갖고 쓰면 굉장히 좋은데, 우리 쪽파, 당뇨 쪽파 만들 때 생강 많이 넣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생강을 아주 많이 준비하거든요. 꼭 요때 되면 생강을 많이 준비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강을 말려서 쓰시면 아주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집에 이런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이거 준비하고, 저는 몇십 킬로를 준비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썰어서 다 일일이 말려야 되거든요. 청도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만들, 꿀에다 재워 놓으시고 드셔도 되는데, 이거는 식적인데 네, 너무 많이씩 드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드시고, 그리고 또 위궤양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. 하여튼 뭐 끊었다 드셨다 매일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식적 때문에 제가 가스 차고 빵빵하고 트림나고 부침, 입냄새, 그 다음에 냉해가지고 그냥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은, 냉해서 오는 병에는 이 식적이면 이게 최고다, 생강. 그래서 준비하고요. 지금 오늘 마도 준비되어 있고, 한쪽에서는 마 하고 있고, 또 이거 오이도 하고 있고, 지금 전쟁이에요. 자, 요거 식적에 생강 최고로 추천합니다. 식적이 무서워요, 암으로 가니까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